이렇게 종부세 기준을 정하다 보니 세금을 내는 입장에선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세금의 예측성과 명확성 모두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위 2% 경계선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정되기 전까진 납세자들이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이 가격 기준이 모호해 조세 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먼저 나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반올림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상위 2%에 포함되지 않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들의 거센 반발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실제 상위 2%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 세수에는 그만큼 구멍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네.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에 특정한 딱 정해져 있는 명확한 그 금액 기준 9억이나 11억 이런 금액 기준이 아니고 2%로 매년 변동될 수밖에 없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은 납세자들한테 익숙하지 않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유가 뭡니까? 네, 법에는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반올림해서 정하게 됩니다. 네. 앞서 보신 사례처럼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에는 시행령이 상위 법률 2%에 해당되는 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과세나 형벌 등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반올림을 해서 기준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런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뭔가 다른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2%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법률에 정하고 또 시행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준이 매우 불명확해서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